권익위 국장은 자살입니까? 파살입니까? 파살입니다! 그걸 자살이라고 얘기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장이 권익위 동료들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김건희의 명품백 뇌물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는 것은 나는 반대한다. 그런데 힘이 없어서 이걸 막을 힘이 없어서 너무 비참하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던 사람입니다. 김 국장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 동료들이 이야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슴이 따뜻한 보청천. 이분이 돌아가실 때 3급이었죠. 2급의 국장으로 진급을 이 사건 때문에 못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그분한테도 3급이지만 법인카드가 지급됩니다. 그 법인카드는 자기가 쓸 수 있는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또 하나의 급여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은 단 한 번도 그 카드를 쓴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카드로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면서 하는 말이 공무원으로서 월급 받는데 왜 내가 법인카드를 써야 되느냐. 바로 1년 전까지 저는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무국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군 복무 중 사망했으나 국가로부터 아무런 예우도 받지 못하는 군인이 모두 얼마나 될까요? 예, 놀랍게도 숫자로 나눠보면요. 1년에 놀라지 마십시오. 약 6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매년 군 복무 중 사망했으나 국가로부터 아무런 예우도 받지 못하고 그야말로 속된 표현, 쓰고 싶지 않은 그 잔인한 표현, 개죽음으로 처리가 된. 그래서 모두 지금까지 몇 명이냐? 38,009명입니다. 38,009명의 우리 가족이 국가에 부름을 받고 강제로 갔다가 아무런 예우도 받지 못한 채 그 시신만 죽으면 가족 보고 가져가라고 그렇게 억울하게 처리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당신 아들이 못나서 집이 가난하고 못 배우고 아프고 문제가 있어서 군에 와서 자살했다. 자살했으니 스스로 목을 맺고 스스로 방아쇠를 당겨 목숨을 끊었으니 국가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 죽음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26년 전부터 이 주장이 잘못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뭐가 잘못됐느냐? 뭐가 잘못됐느냐? 군은 자신이 스스로 목을 매면 그리고 스스로 방아쇠 당기면 그게 자살이라고 처리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목을 맸다면 왜 맸고 총알 방아쇠를 당겼다면 왜 당겼는지 그걸 밝히는 게 진짜 사인 규명이지 스스로 목을 메고 스스로 방아쇠 당겼다고 해서 그건 자살이 아니다. 그래서 시작한 운동으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었고 모두 1860건의 사건을 조사해서 그 중에 순직 결정을 받지 못한 분들을 모두 국립묘지로 안장시켰습니다. 그런 결과를 냈는데요.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김상현 권익위 국장은 자살입니까? 타살입니까? 타살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김상현 국장이 스스로 목을 맸다고 해서 그걸 자살이라고 얘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살해서 그래서 그는 자살이라고 얘기하고 믿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겁니다. 스스로 목을 맸다고 해서 자살이 아니라 왜 맸는지 그것을 밝히는 게 진짜 사인입니다. 멋있습니다. 김상현 국장이 목을 매기 전에 권익위 동료들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김건희의 명품백 뇌물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는 것은 나는 반대한다. 그런데 힘이 없어서 이걸 막을 힘이 없어서 너무 비참하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던 사람입니다. 김상현 국장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 동료들이 이야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슴이 따뜻한 보청천. 왜 그렇게 얘기했는 줄 아세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 3급이었죠. 2급의 국장으로 진급을 이 사건 때문에 못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그분한테도 3급이지만 법인카드가 지급됩니다.
그 법인카드는 자기가 쓸 수 있는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또 하나의 급여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심상정자는 단 한 번도 그 카드를 쓴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 직원들이 증언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카드로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면서 하는 말이 공무원으로서 월급 받는데 왜 내가 법인카드를 써야 되느냐. 그리고 이해관계인한테 3만원까지 얻어먹을 수 있는 걸 5만원까지 지금 늘렸습니다. 지난 7월 말에. 이걸 가장 반대한 사람 역시 김상현 부장입니다. 왜 직무 관련자에게 밥을 얻어먹느냐고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김상현 부장이 아니라 일생 동안 대한민국 최고의 반부패,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가장 애썼던 분, 그분이 바로 김상현 부장인데 그런 사람한테 이 명품백을 갖다가 묻어버리라고 요구하니 그 고통 때문에 결국은 목숨을 끊었는데, 자 그렇다면 김상현 국장이 자살입니까 여러분? 자살입니다. 자살입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김건희.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김건희를 옹호하고 함께하는 저 국민의힘과 그리고 그 최고 우두머리인 윤석열이 이 사건에 바로 타살 범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이 김상현 국장의 죽음에 대해서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끝까지 이 서울의 소리에서 하고 있는 이 한강진적 집회에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강력하게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